그 리 모시기는 마셔도 7시 반이면 출근 준비하고 형님 아침 늦어야 되고 저 미친 그러니까,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너랑 나랑 헤어진 지 2시간 됐는데 난 잘 거야. 아 그 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. 해동력. 네. 근데 우와. 저는 그런 해동력이 없다고 저희 아버지 저희 아 저도 술을 못 마셨다니까요. 막걸리 두 잔 마시면 토하고 그랬어요. 저는 두 배 이상 토하고 그랬어요. 근데 그건 그 전날 전날 먹은 거 아니 아니 아니에요. 그냥 너무 그 전에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아 정말 술을 못 마셨어요. 아버지가 주당이다 보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을 마시는 것이 담배 술 절대 안 할 거야. 담배 언제부터 핀 거야? 우리 담배 얘기하면 언제부터 아, 내 얼굴에 진백이가 나도 그러면 6살에 폈어. 어? 아, 그래 아니 나는 핀 게 아니라 찰흙으로 이렇게 인형을 만들잖아. 그래서 찰흙 아니야 해. 얘네들 다 놀면 진짜. 근데 어떻게 6살 때 담배를 피워? 아까 내 얘기 끊었어 이사님이. 맞아. 촬영 얘기 하는데 끊어버렸어. 야 진짜. 아, 여기 끊고 나왔어요? 다시 들어갔다 오든가. 나는 끊은 적 없는데. 사장님 저를 제일 많이 이사님 안 나오실 때는 제가 술 마셔서 얘기하는 건데 아 이사님 저 갈구는 거 보면. 끝장날, 끝장날. 사장님은 이사님의 실천을 못 쓴다니까요. 이사님은 사장님한테 나쁜 얘기 안 하죠? 나한테는 나쁜 얘기만 해. 진짜 뭐 간신나라 충신처럼 내가 뭔 얘기하면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이사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 좋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. 얘기해봐요. 아, 나는 할머니가 담배를 폈거든. 네. 이렇게 차르고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면은 그냥 이렇게 뭐해. 그런데 할머니 담배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쫙 연기 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담배 이렇게 몰래 훔쳐갖고 이렇게 쫙 빨아갖고 이렇게 그러면서 핀 거지.